사랑하는 동생에게 우리가 헤어진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. 세월이 흐르면서 너의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도는 너가 했던 말은 엄마가 중국으로 식량 구하러 떠났을 때 엄마 빨리 와야 돼. 이 말이 엄마와 언니의 마음에 10년간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이 나. 그래서 늘 좋은 거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기만 해도 죄책감이 들어. 너무너무 보고 싶어. 차 타고 금방인데 같은 땅에 있는데 우리 다시 볼 수 있겠지? 우리 꼭 만날 거야. 그렇게 될 거야. 그러니까 건강하게 안전하게 조금만 기다려. 엄마랑 언니가 함께 너 데리러 갈게. 이제 멀지 않아서 추석인데 그때라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. 남녘 땅에 있는 언니가. 18년이 세월이 흐르면 많이 변했겠네. 그래서 지금도 동생을 생각하면 그 7살 때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리고 아프리카 그 친구들 보면 제 동생이 어릴 때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로 배만 이렇게 뻘록 나오고 키가 안 컸었어요. 네. 근데 그 모습밖에 기억 안 나요, 지금.